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중에 하나 취나물 무침입니다.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채소의 양념으로 간단하고 맛있게 무쳐볼게요. 취나물 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라 줄기도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끝에 조금 뻣뻣한 부분만 있으면 다듬어 주면 되고요. 보면은 원추리 나물도 좀 섞여 있습니다. 같이 무침하면 더 맛있습니다. 두번 헹구고 데쳐 줄게요. 끓는 물에 왕소금 반 큰술 넣고 데쳐 줍니다. 나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나물이 푹 잠긴 상태에서 약 2분 정도 데치면 어느 정도 적당합니다. 이렇게 뽀글뽀글 끓으면은 한 줄기 잡고 살짝 눌러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짝 잡았을 때에 뭉개질 정도면 안 되고요. 부드럽다 싶으면 건져서 찬물에 바로 담가 두번더 헹구고 물기는 가볍게 짜줍니다. 물기 짜서 뭉쳐진 나물은 툴툴 털어주고 양념 시작합니다. 이거는 쥐된장 반 큰술하고 시판된장 한 큰술 합해서 된장 한 큰술 반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은 깎아서 한 큰술 들어가고요. 별 양념이 없어서 가른깨는 듬뿍 넣어줍니다. 두 큰술 들어가고 참기름 한 큰술 반 넣고 조금 힘있게 바락바락 주물러줍니다. 이맘때에 여러 가지 봄나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른해지는 봄날에 제철 음식만한 보약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많이 드시길 권합니다. 취나물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